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8월 10일 금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모습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주의 마무리 오늘까지만 잘하면 아주 기분 좋은 한 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길 기원하면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D 채널 유원 또는 KT의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접근하시기 편한 방법으로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전일 코스피 지수가 옵션 만기를 맞아서 외국인의 공격적인 현선물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프로그램 순매수가 1조 7천억가량이나 대거 유입되면서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의 어떤 급격한 변동성 때문에 많은 염려들이 했는데요. 오히려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장중에 발표된 금통위의 정책금리 예상대로 동결이 됐죠. 연 3.0% 수준으로 동결이 됐고요. 중국 물가 및 경제지표도 대체로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타나면서 중국의 긴축 완화 정책 기대감이 유지돼서 투심의 완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한편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이틀째 혼조세로 마감을 하면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개장 전에 나온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기대 밖으로 개선세를 보였고요. 이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개선되는 등 지표가 호조세를 보였으면은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약간의 시장의 에너지도 좀 부족하고 시장을 좀 관망하자 이런 투심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도 대부분 끝나고 있고요. 미국 의회 또 ECB도 여름철 휴가에 들어가서 남은 8월에는 주식시장도 본격적인 휴가 모드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가가 뭐 본격적인 휴가 모드로 접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준비한 일부 코너들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 선정과 투자 전략을 짜봅니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신영증권 압구정점 정광희 대리와 함께 배당주들의 흐름과 또 배당주 중에 관심 가질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펴봅니다. 네, 강정원 전문가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 또 뉴욕 시장 상황부터 듣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시장은 37.3포인트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경기 지표가 발표되면서 향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만 인하에 대한 기대감의 증시에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1조 5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좀 주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과 개인은 각각 996억과 1조 4천억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주 큰 그런 모습을 보였고 프로그램 매수도 우위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업종이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의 그 부양책 기대감의 어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도 상승세를 보였던 부분, 최근에 정유화 업종들이 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인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58포인트 상승한 473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도 전체적인 업종이 좀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특이한 종목으로는 북한이 이제 새 경제 관리 체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지금 나왔습니다. 사회 경제 체제를 좀 포기하는 그런 선언을 했다고 나오면서 뭐 이화전기라든가 지향수로 뭐 신원 태광산업 이런 대북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매수 종목으로는 코스피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LG화학을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선 태광과 다음 파라다이스, 쿨셜텍, 센트리온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코덱스 레버리지, 호남석유, 현대제철, KB금융, 대우조선 해양을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CJ오쇼핑과 솔브레인,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컴투스, CGN을 순매수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은 역시 다우지수는 최근에 좀 조정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22의 그 1호선 유기 대책에 대한 그 낙관성이 좀 낙해진 모습, 최근에 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관망세를 나타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10.4포인트 하락한 13,160포인트 마감을 했고 S&P 500 지수는 0.58포인트 상승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더불어서 상승하는 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중국의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좀 높은 그런 상황이었고 미국의 주간 그 실업 보험 청구자 수도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일단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 일단 경기 부양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 역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일단 최근에 숨고르기 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TI 원유 가격도 달당 1센트 오른 93.36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 경기지표가 좀 호조를 보였고, 중국 경기지표 약화와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이런 부분들이 그 상승의 원인이 됐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승률이 24승 11무 9패를 기록을 하셨습니다. 어제 주신 삼목 에스펌은 어땠습니까? 흐름이? 네, 어제 시초가 대비해서는 2.6%, 장 종가 대비 3% 넘었습니다만 시초가 대비해서는 2.6%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뭐 4%안 됐습니다. 오늘 정도에는 다시 한번 3% 시초가 5,350원 대비해서 3% 이상 독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뭐 삼목 에스펌 같은 경우에는 저피벨 매력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충분히 뭐 재무구조도 우수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하신 종목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 시초가 분양주는 슈프리마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프리마는 지문인식 전문 업체고요. 뭐 무인 경비 업체는 S1의 도어록 지문인식 시스템과 외교부 법무부의 전자여권 판독기 스캐너들을 공급하고 있는 국내 지문인식의 MNC 1위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로 들수 있는데요. 역시 이제 세계 바이오 시장, 인식 시장의 고성장 추세를 볼수 있습니다. 뭐 기존의 뭐 열쇠라든가 카드 이런 비밀번호 기반의 보안보다 이 정확성과 가성비 효율성이 높은 이 지문인식 관련 그 성장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생체인식 기술과 더불어서 이 스마트 기기와 융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 TV 리모컨의 음성인식이라든가 스마트폰의 모션인식, 뭐 안면인식 이런 적용 분야가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고성장세를 둘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시장 진출 모멘텀을 둘수 있는데요. 지난해, 뭐 지지난해부터 이제 2010년 2월 달에 크로스매치사와의 소송이 좀 완료되면서 실적이 좀안 좋았습니다만 최근에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벌여왔던 이런 소송이 완료되면서 미국 부화유통 전문 업체죠. ADI사와 유통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시장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도 국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만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적 호조를 줄수 있는데요. 올해 1,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역시 2, 4분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2, 4분기 이후에도 그 영업이익과 매출적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이제 2010년 2분기 이후에 영업이익률이 30%를 넘는 그런 모습을 좀 기록했습니다. 뭐 올해 전체적인 실적도 지난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뭐 260%, 순이익도 70% 증가하면서 전적으로 오늘 서프라이즈를 좀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상 EPS에서 지금 조정 밸류에이션도 PR 20배 이상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 밸류에이션 뭐 2만 원대 이상까지 볼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역시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표가 손절가까지 가격대에 대해서 잡아주십시오. 네, 역시 시초가 매수를 제시드렸고요. 시초가 대비 3% 이상, 손절가는 14,200원 하회 시에 손절을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주신 종목도 또 오늘 주신 종목도 오늘 장 중에 꼭 목표가 달성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시호가 짧게 보겠습니다. 네, 이제 한 1분여 정도 개장까지 남았습니다. 우리 시장의 오름 흐름이 오늘도 나쁘지 않습니다. 1943.36으로 현재 2포인트가 올라 있고요. 코스닥도 1.6포인트가 올라서 475포인트입니다. 1900선에 단단히 매여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각 종목들의 과연 체감 지수도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등 그동안 좀 들쭉날쭉했던 자동차 관련 업종의 종목들이 오늘은 상당 부분 좋은 모습으로 출발할 듯 보입니다. 포스코 1포인트 좀못 미치게 하락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모두 보합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두근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이 1.96% 상승한 코스닥은요. 다음과 안넷, SM 등등이 상승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락하고 있는 파란색의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띈다는 점에서 오늘 시장 1900선에 올라선 데 따른 피로감은 살짝 쉴듯 보입니다. 네, 장이 개장했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하락과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만 그 폭이 별 의미가 없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 제자리 걸음에서 출발했다고 보여집니다. 살짝 뭐 크게 움직이진 않겠지만 장 후반까지 갈수록 강세장을 띄기를 한번 기대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점의 노선호 전문가 샘플러스 로저스탁의 이상노 대표 두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양시장 출발 상황 오늘 궁금해들 하실 텐데요. 먼저 노선호 전문가께서 거래소부터 짚어주십시오.
예, 오늘 거래시장은 소폭 약보합 출발을 하는 움직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 국내 주시장 워낙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세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미국 시장도 뭐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은 좋게 나왔지만 혼조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국내 주시장 오늘은 좀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보다는 하루 정도는 좀 숨고름에서 쉬어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약 2.7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1937.89포인트에서 지수는 출발을 하고 있고요. 뭐 오늘 시장 쉬어간다 하더라도 어제 1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 지지만 나온다면은 뭐 시장에 대해서는 큰 우려감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 일단 뭐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뭐 수급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외국인들이 오늘도 32억 원 정도 순매수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어제의 1조 5천억 원의 순매수 대단했기 때문에 뭐 그런 매수 기준만 이어나간다면 시장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까지 외국인들 약 32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소폭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장이 좀 상승을 하면서 주식형 펀드 자금의 환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기관 쪽의 수급은 소폭 악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지수는 0.2포인트 정도 상승으로 좀 강보합권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 뭐 아무래도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보합권에서 본조세를 보일 가능성 높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간 좀 업종별 움직임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뭐 전업종이 그래도 역시 또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약 5천 원 정도 하락을 하면서 어제 최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뭐 최고가 돌파에 따른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이 지금 뭐 0.5% 내외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4%대, 기아차 0.26% 정도, 그리고 현대모비스 0.9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내띠고요. 화학업종 그리고 조선업종의 대표인 LG화학과 현대중공업도 지금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좀 약보합권 출발을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이라든가 NHN, 뭐 삼성물산, 롯데쇼핑 이런 종목들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하락폭 자체가 지금 1% 이상 하락하는 종목은 시총 상위 종목 중에 NHN 정도 빼고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큰 폭에 좀 하락할 그런 원인도 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는 또다시 지금 약보합권 전환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보합권에서의 혼조 아침에 일단은 보이고 있고 이런 방향성은 아마도 좀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거래소에 의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 어떤지 이상로 대표께서 보십니다. 네, 코스닥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476.3포인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0.47% 지금 상승 출발을 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코스피 쪽에 어느 정도의 거래대금이 집중되고 있다는 건 여전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대신 지금의 분위기 자체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바퀴를 다 돌게 되면요. 그만큼 코스닥 쪽으로 다시 순환 매상세에 넘어올 수 있다는 걸 꼭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기술적 분석 면으로요. 증시 전망을 조금 코스닥 전망을 좀 해드리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큰 박수권 안에 갇혀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단 자체가 지금은 463.9포인트죠. 그 부분에서 지금 하단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코스닥도 어느 정도는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이제 투자를 좀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개인이 꾸준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21억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지금 8억 정도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이너스 6억 정도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신다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이 지금 뭐 매수가 좀 들어오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제조업이라든지 금속업 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품풍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코스닥에도 좀 불고 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중국발 모멘텀도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꼭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총 상위주를 한번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살펴보시면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1.9% 정도 지금 상승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도 1.16% 지금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만큼 NHN 같은 경우에 지금 하락 추세를 어느 정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다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되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0.6% 정도 약보합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어제 시총 상위주를 한번 보시더라도 어제는 대부분 다 코스피 시총 상위주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폭을 키웠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쪽에도 어느 정도 강보합권이 조금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보합의 모습으로 0.38포인트 정도 빠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CJ오쇼핑 같은 경우 유통주의 대표적인 격이죠. 오늘 뭐 약보합의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터주 관련 쪽으로 어느 정도 상승폭이 좀 눈에 띄는데요. SM 같은 경우에 지금 0.8% 정도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총 상위주 중에 지금 인터플렉스가 상당히 지금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얘기지만 코스피의 삼성전자가 우상향 추세로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키운다면 항상 인터플렉스가 따라가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고 일단 FPCB 업체 자체가 실적이 뒷받침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국내 외환시장 채권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살펴봅니다.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의 흐름과 전망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글로벌 외환시장은 유로화에 대해 강하게 상승 배팅했던 물량이 손절 매도세로 추세되면서 유로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더구나 양호한 미 고용 지표와 미국 6월 무역 적자가 급감세를 나타내서 유로화는 1유로당 0.0060달러 하락한 1.2306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유로전이 현재 정치적 공백 상황 속에 있는데 8월 초에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 발언 이후 강하게 유로화 상승에 베팅했던 물량이 손절 매수세로 전일 간밤 출회하면서 장중한 때 1.23달러를 하려한 1.2265달러까지 밀렸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6천만 감소한 36만 1,00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인 37만 명을 하회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미국은 무역 적자는 10.7% 감소한 429억 달러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역시 시장 예측치인 476억 달러를 크게 하회하면서 달러와 강세를 불러왔습니다. 금일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 기준금리 동결 영향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업체들 대형 수주 소식 등의 영향으로 달러 환율은 하락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과 중국의 지표 발표 결과가 달러 환율 강세에 불을 붙이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서 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저점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일 달러 환율 내림지는 1,122원에서 1,130원을 예상합니다. 네, 자 외환시장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고요. 채권시장은요? 현재 3년 국채 선물 같은 경우에는 0.03포인트 하락한 106.07포인트로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 국채 시장은 미 고용 지표 호조와 30년 만기 국채 입찰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온 결과로 약세를 보였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약보합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은 전일 대비 1BP 상승한 1.69%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주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였고 프랑스 주관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독일, 프랑스 등이 ECB가 유통시장에서 회원국 국채를 매입하는 데 창성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160억 달러치의 30년 만기 국채 입찰이 전일 시행이 되었는데요. 낙찰금리가 2.825%로 지난 입찰 때의 낙찰 금리인 2.58%를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주 실시된 3년, 10년, 30년 국채 입찰이 모두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임에 따라 미 국채시장은 금리 상승폭이 장중 굉장히 커졌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을 되돌리며 약보합 마감하였습니다. 금일 국내 채권시장은 8월 금통의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영향과 글로벌 안전자산 조정 양상으로 약세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일 금통위는 국내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 입장은 변하지 않았으나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던 시장금리는 당분간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아직 남아있고 그다음에 양호한 대기 매수세와 외국인의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외국인의 장기채 매수세가 금리 조정은 어느 정도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일 채권 예상 레인지는 국고 3년 기준 2.82%에서 2.90%로 예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외환과 채권 시장의 흐름을 IBK 투자증권 김수환 만 연구원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사 리포트 정리해보는 여의도 리포트입니다. 강동석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 보인 가운데 현재 국내 증시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현대증권입니다. 유동성의 흐름을 고려한 시장 대응이 중요, 또 신한금융투자는 외국인 차익 거래, 추가적인 매수 여력은 동양증권은 랠리의 고점 판단, 5와 4가 중요하다는 리포트 내놓았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선제적이기 어려운 한국은행 스타일, 신영증권은 베팅이냐 배당이냐는 리포트 올려놓았습니다. 먼저 현대증권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강화되면서 전일 국내 증시는 경기선인 120선 돌파와 함께 194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 강화 원인은 첫 번째 미 고용 결과, 또 두 번째 유럽의 재정위기가 완화되면서 위험 자산의 선호도 증가,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의 저평가 매력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이번 상승의 단기 목표치는 1980선 포인트가 부근이 될 전망이며, 다만 낙폭과 대주의 경우 중국 경기와의 연관성이 크다는 점에서 금일 예정된 수출입 동향과 또 무역 수지에서 중국 모멘텀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8월 옵션 만기일 프로그램 매매는 1.78조 원의 대규모 매수 위로 마감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차익거래 매도 전환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요. 전일 평균 베이시스는 1.5포인트를 넘어섰는데 외국인의 매수잔고 청산을 위해서는 0포인트 수준의 베이시스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의 차익거래 매수 여력 소진 이전까지는 프로그램 수급이 지수 방향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동양증권 랠리의 고점 판단 5와 4가 중요하다 리포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스페인과 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가 5%까지 하락하거나 또 미국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현재 유동성 랠리는 한계점에 다다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 확장에 대한 기대가 큰 시장인데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국내외 투자 심리 지표가 과열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열기를 식히는 동안 지수는 숨고르기 구간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는 과열된 심리 해소를 위해서 단기적인 조정 이후 재상승 시도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대투증권 리포트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8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로 동결했습니다. 뭐 배경으로는 연속 인하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통화정책 방향 문구와 또 하는 총재 멘트 내용은 추가 인하 가능성은 유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판단됩니다. 9월 추석 전에 인하가 단행된다면 한은은 9월 말이나 10월경에는 윤곽이 드러날 3분기 GDP가 2분기 GDP보다는 증가하는지를 살피고 또 추후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지금 연내 1회 인하는 이미 반영되고 있고 또 2회 인하를 반영하던 금리는 이번 동결로 되돌려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1회 인하는 유효하므로 어느 정도 조정 후에는 대기 매수가 유입될 전망이며 채권을 사야 할 곳은 아직 많은 곳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에 정광희 대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영증권 리포트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은 저는 좀 이번에는 좀 그 단주간이 아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반기 경기에 대한 우려가 뭐 커진 것은 뭐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렇게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베팅보다는 장 단기적으로 가장 편안한 배당주 투자가 좀 적합한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서 이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 미국의 IT 버블이 끝나고 주가가 하락했던 시기에도 미국 주식 중에서 평균적으로 3% 배당을 하던 고배당 주식들은 대부분 주가 상승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일본 시장도 같은 시기에 금리는 제로금리에 가까이 하락하였고 주식시장 역시 5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2% 이상 배당을 꾸준하게 했던 고배당들의 주가는 절대 주가가 오히려 더 상승을 하는 등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배당주의 가치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국 사회가 이제는 저성장 시대에 맞는 자산구조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구 구조상 가장 많은 층을 형성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에는 대부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편 저성장 시대에는 부동산과 주식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금 이자와 채권 등으로 이동을 하게 되지만 문제는 갈수록 금리가 낮아지면서 그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길게 보면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될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인구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상태라면 2015년을 전후해서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향후 4, 5년을 본다면 경기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은 생기겠지만 추세적인 금리 하락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데 의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주요 국가들이 제로금리에 가까운 정책금리를 유지하는 시대인 것을 감안할 때는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은퇴 세대가 늘어나고 저금리 시대가 정착되면 가장 선호되는 투자는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래도 자산 가격이 상승이 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산이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월세가 안정적인 동경 시내의 상가나 안정적인 고배당주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는 잘 아시다시피 경기를 타는 단점이 있고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적일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배당주가 그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는 주식을 팔지 않고도 일정한 현금 유동성을 매년마다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현실적으로 3% 이상의 배당 수익률에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이라면 장기적인 주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주 투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좋은 투자 대안 중 하나로 장기적인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들은 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과 같이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는 과거에 단순히 이 주식이 얼마를 배당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투자를 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의 위험과 향후 안정적인 배당의 지속성을 감안할 때 이익의 성장과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모두를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종목을 좀 추려봤습니다. 현재 그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 리노공업, 그리고 파라다이스, KTNG, GS홈쇼핑, 세아베스틸 등이 이러한 관점에서 딱 맞는 장기적인 배당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영증권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만나봅니다. 수익률을 높여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진단부터 들려주십시오. 네,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약 5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강보합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만기일 이후에는 지수의 상승 모멘텀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상승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일단 좀 시장이 당분간은 숨 고르기 형태의 진행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수를 1950선 근처까지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수가 강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개별 종목의 매수보다는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프로그램 매수 형태의 흐름이 강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로선 그 시장의 상승에 대해서 체감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만기일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좀 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상승을 시켜야 될 이유가 특별히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만기일 이후에는 주가가 좀 숨 고르기 형태의 그 눌림을 한 2, 3일 정도 아니면은 뭐 한 3, 4일 정도 이렇게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 자체도 그때쯤 가서 공략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정을 줄 때마다 분할 매수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 자체를 땡기기 위한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면은 만기일이 지나버린 상태에서는 당장 그럴 대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들, 그 다음에 또 실적 개선 우량주들, 수급이 좋은 그 바닥권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의 매수가 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너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없었던 코스닥 쪽의 기술주들이나 그 다음에 IT 관련주들 쪽에서는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요. 코스닥의 기술주들, 특히 스마트폰 관련주들 쪽에 관심을 많이 좀 두신다면 단기간에 성과를 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 흐름에 대해서도 진단해 주십시오. 예, 포트폴리오도 지금 현재로서는 장은 강하지만 종목의 변화가 대형주 위주로만 나오다 보니까 뭐 종목 변화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포트폴리오도 그대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MKN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 조정 이후에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좀 거치고 있는 상태고 거기서 다시 한번 매수가 한번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상승이 나와서 5,000원대를 다시 한번 넘어서면서 안착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도 한번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4일째 옆으로 기고 있는 상태죠. 상한가를 한번 갈 정도로 상당히 강한 에너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유를 하시다가 한번 더 돌파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적절할 것 같고요. 대체 에너지 관련주로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는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초기 상승 이후에 아직까지는 그냥 유지만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처져 있다 보니까 그런 면도 좀 있기 때문에 차분히 기다리시면서 한번 돌파가 나올 타이밍까지 좀 기다려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MBC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주가가 약간 하락세를 탔는데 어느 정도 그 기존의 하락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은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악재 소멸로 주가가 오히려 반등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만큼 반등 포인트를 좀 기다리시는 그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실시간 시황과 업종 또 종목의 흐름을 짚어보는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먼저 노선우 전문가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 지금의 시장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따라서 뭐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IT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가 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국내 주시장 약 4조 3천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그중에 한 4분의 1 정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1조 3,709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각각 2, 3천억 정도씩 순매수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전차 군단에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보면 지금 IT 업종 같은 경우 일단은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LG그룹주 쪽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가 2%대 강세를 보이면서 68,4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LG 디스플레이 역시 2.38%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25,85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지금 최근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반기 뉴 아이패드 패널 출하량 증가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출시될 아이폰 5 패널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러면서 지금 상당히 좀 양호한 움직임을 보이고 이번 주에 특히 121선에 대한 좀 진통 과정을 겪은 이후에 어제부터 다시 한번 재상승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뭐 이런 종목들 시장이 여기서 만약에 바로 2000포인트까지 간다고 친다면 뭐 계속적으로 좀 주도주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한 목표가도 좀 3만 원 이상 설정하시고 좀 차분하게 보유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SDI도 강세를 보이는데요. 오늘 지금 약 2.66% 정도 상승을 하면서 148,500원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지금 일단 오늘 121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121선 안착을 위한 뭐 한 2, 3일 정도 진통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시장만 양호하다면은 121선 안착과 함께 한 16만 원 정도 지난 6월 달의 고점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상승 가능해 보인다는 점에서 지금 IT 업종 탑픽으로는 계속적으로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삼성 SDI 쪽에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SK 하이닉스는 조금은 좀 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흐름이 이제 앞서서 얘기 드렸던 삼성 SDI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면은 121선을 이번 주 수요일 날 돌파를 했고요. 어제 조금 진통 과정을 겪었지만 양봉으로 마감. 그리고 오늘도 지금 부합권 움직임을 보이지만 121선 위에서 좀 안정적인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종목들 SK 하이닉스 역시 지금 턴어라운드 2분기에 했기 때문에 향후에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면 뭐 25,000원대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이런 움직임 자체를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삼성 SDI 같은 종목에서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 보면은 이제 이번 주 초반부에는 좀 상당히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어제부터는 또다시 자동차 업종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어제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오늘도 0.8%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차도 0.7%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지금 1.2%대 상승을 보이면서 31만 5천 원대까지 쭉쭉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 차트 보시면은 정말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45도 각도로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지금 국내 그리고 해외 판매 잘 되고 있지만 이제 이런 자동차의 교체 주기는 또 이제 핸드폰보다 더 길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판매는 조금은 언제 줄어들지 모른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부품 교체 수요는 증가한다는 점에서 좀 경기 방어 그런 업종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이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잘 팔리면 팔릴수록 생활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자동차 부품주로서 안정적인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들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자동차 종목보다는 부품주 쪽에서 현대모비스라던가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타이어 관련주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오늘 보면 넥센 타이어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지금 2.18% 정도 상승을 하면서 2만 10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넥센 타이어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518억 원 정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약 90% 정도 증가된 그런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요. 지금 역시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타이어도 많이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자동차는 안 바꾸더라도 타이어는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넥센 타이어 수혜를 좀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주의 상승 뭐 오늘도 두드러지네요. 이번 주 들어서 쭉 꾸준하게 조선주들의 상승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121선 저항을 받고 좀 그래도 좀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런 종목들 앞서서 다른 IT 종목들 같은 경우는 121선 돌파를 하면서 좀 강하게 쭉쭉 상승을 했었는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120선을 앞두고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좀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염두를 해두시고요. 뭐 역시 25만원대 이상에서는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좀 차익 실현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조선주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차트 보시면은 지금 신고가 돌파를 하려는 움직임입니다. 8월 2일 날 4만원대 최고가 기록을 했었는데 39,550원대고요. 뭐 4만원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1%만 상승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의 탑픽은 계속적으로 좀 삼성중공업 노려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어제 워낙 큰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쉬어가고 있지만 역시 좀 수주가 그래도 좀 많이 이루어지는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두 종목 정도를 탑픽으로 보시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오늘 지금 가장 많이 상승하는 종목은 STX 조선해양입니다. 뭐 STX 조선해양 지금 1,900원까지도 올라서면서 전고점 분석까지도 좀 임박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STX 그룹주 같은 경우는 조선주 중에서 보면은 내릴 때는 급락을 하고 또 오를 때는 급등을 하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에서 뭐 지금 뭐 안정성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은 거래소 내의 조선주지만 좀 코스닥 종목과 비슷한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STX 그룹주들은 좀 미진합니다. 그리고 좀 과도한 M&A 등을 하면서 좀 뭔가 자금 쪽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압박이 있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STX 그룹주는 뭐 이렇게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좀 흘려보내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도 역시 마찬가지 STX 엔진이 지금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조선 기자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성광밴드라던가 한국카본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주의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성광밴드 역시 200원 정도만 상승을 하면은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신고가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성광밴드를 좀 탑픽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화학주 오늘은 좀 정유주들은 조금 쉬는 모습입니다. 뭐 간밤에 국제유가도 소폭 상승에 그쳤죠. 0.01% 정도 상승에 그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유주들 그간의 상승폭이 좀 컸기 때문에 오늘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조정폭 자체 정유주들은 크지 않습니다. SK이노베이션 0.6%대 그리고 GS 0.3%, SOIL 0.4% 정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정유주 역시 이렇게 좀 쉬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그런 업종이다. 그리고 지금 보면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세계 경기가 좀 호전이 되었을 때는 국제유가의 상승이라든가 뭐 금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면 화학주 중에서는 지난 이번 주 수요일에 이어서 또 OCI가 계속적으로 좀 연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또 OCI 오전장에는 좀 특징주였다가 윗꼬리를 많이 달았었는데요. 어제도 또 아랫꼬리를 달고 오늘은 지금 OCI 121선까지도 넘어서는 역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시장은 121선을 이제 간 넘어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좀 추가적으로 기술적으로 반등,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지금 뭐 국제유가도 상승을 하고 있고 전력난 오늘은 좀 이제 비가 내리면서 서늘해지니까 전력난이 조금은 뭐 우려가 완화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전력난이라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태양광 관련된 부분들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좀 놓치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화학주 쪽에 호남석유 0.39% 정도 반등을 보이고 있고 하나석유 0.9% 정도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뭐 하나 케미칼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살펴봤을 때 최근에 정말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화학업종 이제 뭐 2분기까지 부진했다면 3분기에는 그래도 역시 화학업종도 실적이 좀 호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긍정적 관점 접근 그리고 하나케미칼은 또 태양광 쪽과도 좀 연결이 있기 때문에 화학업종 내에서 좀 가벼운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케미칼에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철강기계 금융건설 등을 이상로 대표께서 정리해봅니다. 네, 뭐 철강기계 금속업종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뭐 어제 발표가 있었던 중국의 산업생산지수라든지 소매판매지수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하회하는 결과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시장이 받아들일 때는 아 그만큼 경기 부양 정책을 더욱더 내세울 것이라고 반응을 했죠. 그만큼 지금 투자자산 자체를 한번 보시면 안전자산에 많이 몰려있던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 위험자산 쪽으로 넘어오는 시기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 자체가 어느 정도는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조금 바뀌면서 시장에 뭐 부정적인 뉴스도 약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는 그런 단계에 왔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만큼 중국발 모멘텀 자체가 발생하게 된다면 철강 금속업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좀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군.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장기적인 흐름으로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종목군으로 들어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업종이죠. 그래서 철강금속 중에서도 포스코 업종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포스코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밑에 거래량에서도 나타나듯이 어느 정도 거래량 자체가 지금 늘고 있는 모습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좋았다는 거죠. 그만큼 중국발 모멘텀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철강 업종에 대해서도 기대감 자체가 지금은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2분기가 정말로 실적의 바닥 구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드는 기술적 분석의 차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흐름을 보시더라도 포스코 같은 업종은 좀 들고 가셔도 수익권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대아이스코를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그냥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42,000원대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지금 44,000원 구간인데요. 지금은 45,0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1차 목표가로 절반을 어느 정도는 물량을 축소를 하시더라도요. 장기적인 흐름으로 꾸준히 들고 가시죠. 그래서 자동차 업종의 대부분은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 부분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한 개가 현대아이스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실적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2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이다.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타이어 업종이 잘 갈 수 실적이 좋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완성차가 많이 팔린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겠죠. 그만큼 안에 철강의 대부분 다 현대아이스코에서 수주를 받아서 들어가는 물량이죠. 그런 부분 자체는 현대아이스코의 실적도 가늠할 수 있겠고요. 3분기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분석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좀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철강금속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포스코하고 현대아이스코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계업종을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 일단은 두산중공업이 최근 들어서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뭐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전력난에 대한 수혜주다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투자 심리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상향 패턴을 좀 강하게 나타내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지금 부근에서는 좀 물량이 좀 나올 때가 되는 구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강 업종 자체가 저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요. 철강 업종이 어느 정도가 활황이 돼야지 저는 기계 업종이 간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철강 업종,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러운 매매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거를 들어본다면 일단은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 자체가 기계 업종에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근데 왜 상승을 하는지 한번 따져보시면 일단은 그전 고점에 있는 위치 자체에서 어느 정도는 물량 자체가 기관의 물량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그냥 쉽게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포트폴리오 안에 담으시더라도 기계업종을 최선호주로 꼽으시는 것보다는 다른 철강업종이나 아니면 조선업종 같은 경우를 좀 갈아타시는 게 좀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건설업종을 한번 보실 것 같은데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상승폭이 상당히 컸죠. 그리고 오늘 조금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더라도 오늘 이때까지 의미 있는 상승이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일단 박스권을 돌파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시장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대신에 뭐 여기에 뭐 재미난 거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3분기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좋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적으로 단기적인 물량 부담 소화가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뉴스를 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주가가 상당히 큰 폭을 올랐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자기 판단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2분기에 달성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수주를 받는 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는 만큼 대신에 문제가 있었던 것 자체가 일단은 국내 부동산 경기거든요. 국내 부동산 경기를 조금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내에 어느 정도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노량진 쪽에서 말이 많죠.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셔도 괜찮은 방법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으로는 지금은 들어가셔도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종을 좀 넘어가서요. 지금 다음 업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증권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그중에서 뭐 대우증권이나 삼성증권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뭐 국내 빅3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좀 많이 했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일단은 증권업종을 제가 누누이 그냥 안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그만큼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코스피 지수 코스피 시총 상위주가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신호가 될 수도 있겠고요.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하지만 조정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살펴보시면서 하시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통신업종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배당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밸류에이션 에 대한 매력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이 만약에 화랑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그만큼 통신업종 그래서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강하게 띠는 업종 같은 경우에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를 한번 보시더라도요. 에너지 관련주는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죠. 하지만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는 필수 소비재 관련으로는 상당히 낙폭 자체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는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그렇게 대변될 수 있다는 걸 좀 나타내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테마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노선호 전문가님. 예, 오늘 테마주 쪽 살펴보면은 먼저 좀 무선 충전기 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YG 파워라는 종목이 장중에 지금 뭐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이면서 상한가까지도 올라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무선 충전기 주 갤럭시 S3용 무선 충전기를 좀 조만간에 출시한다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YG 파워, RF텍 그리고 크로바 하이텍 등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장주로서 YG 파워가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이런 종목들 상한가 지금 첫날이라는 점에서 좀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RF텍 같은 경우가 5.49% 정도, 그리고 크로바 하이텍 지금 6.8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와이즈 파워 이 종목 상한가가 풀리기 전까지 RF텍이라든가 크로바 하이텍에 대해서 좀 단기 매매 오늘 뭐 데이트레이딩 관점 접근은 좀 무리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과 관련하여서는 지금 뭐 다른 종목들은 이제 올림픽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IB 스포츠가 올림픽 관련주로서 오늘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리듬 체조에서의 손현재 선수 정말 좀 연기를 잘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 손현재 효과에 따른 상승 그리고 또 이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는 축구 한일전이 열립니다. 기성용 선수가 IB 스포츠 소속인데 만약에 병역 혜택을 받는다면은 또 IB 스포츠의 뭐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IB 스포츠에 대해서도 일단은 뭐 오늘 지금 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1,870원 정도 어제 저점 정도 설정을 하시면 무리가 없기 때문에 좀 단기 트레이딩 또는 뭔가 축구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주말 좀 넘어가는 전략 그러면서 월요일 아침에 파는 전략으로 뭐 접근하셔도 좀 무리 없는 전략 가능은 해 보이고요. 오늘 보면 지금 정치인 테마주 쪽에서는 박근혜 관련주 그리고 안철수 관련주 이 두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보면 아무래도 여권의 박근혜 그리고 범야권에서 안철수 이 두 후보 간의 좀 경쟁 구조로 심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들 두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계속적으로 뭐 정치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뭐 아직 지금은 뭐 오늘은 상승폭이 한 1에서 2% 정도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 좀 대장 종목 쪽으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쭉 살펴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 뭐 바이오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좀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만큼 지금 시장은 또 시장이 또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 내에서 여러 가지 테마를 좀 찾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상로 대표님. 네, 뭐 일단 시장 분위기를 한번 잘 보시면요. 일단은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이 만약에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순환매 장세 속으로 만약에 간다면 코스닥 쪽으로 넘어온다. 그렇게 따졌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IT 부품 쪽은 항상 유심히 지켜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IT 부품 같은 경우에 실적이 일단 동반되죠. 그만큼 기관이나 외국인이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테마군을 이루기 위해서도 상당히 괜찮은 구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좀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빠졌던 이유도 있었고 그래서 2000포인트까지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단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은요. 올라가는 게 있으면 당연히 또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수가 계속 오를 때마다 뭐 종목군들이 다 오르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종목을 추천 종목이나 아니면 방송을 안 보시더라도 항상 올라가죠. 종목군 같은 경우에가. 그래서 뭐 수익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대부분 다 플러스로 돌아섰을 건데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수 자체가 더 올랐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실적이 동반되는 종목군이 있을 거고요. 그만큼 실적이 동반되지 않는 종목이라든지 시장의 분위기를 못 따라가는 종목은 그만큼 크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종목군이 있다.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실적이 동반되는 종목군을 따지면 테마군으로 뽑자면 일단 IT 부품 쪽이 최선호주가 아니겠나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무선 충전 관련주도 한번 보시더라도 그만큼 일단은 뭐 일단 출시가 되죠. 출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당연히 사로잡고 있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오늘의 큰 상승폭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아몰레드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몰레드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몰레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디스플레이 그래서 삼성 SMD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주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어느 정도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AP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낙폭이 컸었는데 그런 부분 자체도 지금 오른다는 거는요. 그만큼 기대감 자체가 좀 시장이 사로잡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추천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은 뭐 추천 종목을 안 받으시 더라도 다 수익이 날 수 있는 장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상황 어떤가요? 네, 미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에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3포인트 상승한 1944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 장비, 의료 정밀, 기계업 등이 상승하고 있고 서비스업과 음식료는 약세입니다. 금통위와 옵션 만기를 무사히 넘긴 상황이라 향후 수급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8일 7천억 원대 순매수했고 전일 1조 5천억 원 대량 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서 당분간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 어디를 준비하셨나요? 네, 전자결제 전문업체인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와 부가통신망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결제 대행 서비스는 23%, 부가통신망 사업은 45%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액의 자연 증가 및 소셜커머스, 게임 등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라서 전자결제 대행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과금, ARS 결제 등 신규 서비스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에 기인하여서 꾸준한 매출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홈플러스와 손잡고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도 진출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상품권은 소비자가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서 인증을 받아 결제하면 소비자 휴대폰에 저장되는 방식입니다. 1만 원과 3만 원, 5만 원권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온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휴대폰 결제를 오프라인에서 적용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도 장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모바일 상품권은 전국의 홈플러스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상품권과는 달리 휴대폰 문자로 저장되며 결제 금액도 휴대폰 요금에서 나가는 후불 방식이라 편리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국사이버결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가장 좋을까요? 현 주가는 PR 11.9배, PBR 3.5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하락하는 주가가 7월 26일 7천원 선에서 지지선을 형성하면서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 유효해 보이고 실적이 좋아서 중장기로는 최고가 시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 7,600원에서 7,800원, 목표가 8,800원, 손절가 7,0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KIC 투자자문 김성원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점의 노선호 전문가 샘플러스 로저스탁의 이상로 대표께서도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무료 문자 013-3366-0110 또는 전화 023-153-1610으로 상담 참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 블로그에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